범죄 피해자분들과 성폭력 피해자분들께 결코 당신의 잘못이 아니라는 것을 이야기해주기 위해 나왔다. 한 뉴스 프로그램에서 우리나라 여검사가 검찰 내 성추행을 폭로하며 한 말입니다. 미국 할리우드 여배우들의 성폭력 피해 고발로 시작된 미투 운동이 우리나라에도 확산되고 있는데요. 문화계와 연예계 그리고 정치권 등 분야를 가리지 않고 폭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동안 성폭력 피해자들은 목소리를 낼수록 더 큰 피해와 희생이 돌아오면서 움츠러들었습니다. 하지만 사회 곳곳에 만연해 있는 성폭력 문제를 더 이상 묵인해서는 안 된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는데요. 피해자들은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게 하려고 실명과 구체적인 상황도 밝히며 동참하고 있습니다. 광주에서도 미투 운동이 확산되고 있는데요. 조선희 변호사는 자신과 후배 변호사가 겪었던 성폭력을 고백하며 미투 운동에 참여했습니다. 결혼한 여성으로서 앞으로 태어날 딸에게 더 나은 사회를 물려주기 위해서라고 말합니다. 변호사가 이 정도인데 일반 사회는 어떨지 절망적인 기분마저 든다며 응원과 동참을 호소했습니다. 남성들도 미투 운동에 참여하고 있는데요. 폭로의 형식이 아니라 문제가 되는 데이트 방식에 대해 인지하고 바로잡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미투 운동이 확산되면서 피해자들의 고백을 지지하고 더 이상 침묵하지 않겠다는 위드유 운동도 생겨나고 있습니다. 용기 있는 목소리가 뭉치면서 철옹성 같던 사회적 편견을 허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카드 뉴스였습니다.